성인은 뭐가 성인이냐?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어떤 것도 지금 이대로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뭔지 아시겠어요? 어떤 것에도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삶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앞에 자기 삶이, 자기 인생이, 자기 현실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대로 펼쳐져 있는 이 현실, 이것과 달라야 해. 그 생각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성인이에요. 우리는 뭘 믿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난 지금보다 좀더 젊어 보여야 돼. 좀더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자식도 내 말을 더잘 들어야 되고, 사람들도 나한테 더 친절해야 되고, 지금처럼 중생이 아니라 깨달은 부처를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대로와 달라야 되기를 추구하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다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여기 온거 아니에요? 다르게 바뀌려고. 지금 이대로는 싫잖아요. 뭐가 싫은지는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난 지금보다 피부가 더 탱탱했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고,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어리석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무엇이 되었든, 우린 전부 다 뭐를 믿고 있어요? 이게 신이에요, 신. 자기가 믿는 게 신이잖아요. 미친 듯이 그 신의 말을 맹신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신이죠. 뭐가 신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신, 자기 생각, 생각으로 고집하고 그 생각을 믿잖아요. 그걸 맹신하고 살지 않았나요? 나는 지금과 달라져야 돼. 지금보다 더 아프면 안 돼. 지금보다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삶이 좀더 순탄해야 돼. 내 인생에 드러나 있는 온갖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야 돼. 이걸 원하잖아요. 나는 지금 이대로이기를 원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이길 원해.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인은 지금 이대로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이길 원하는 것은 100% 이루어져 있죠. 언제나 지금 이대로잖아요. 여러분은 김태희 같이 생기면 안 돼요. 지금 나처럼 생겨야 돼요. 원빈 장동긴처럼 생기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풀한 포기는 풀한 포기를 해야 돼요. 꽃다지는 꽃다지를 해야 돼요. 꽃다지가 나도 저렇게 소나무처럼 되고 싶어. 불가능한 환상이에요. 평생 소나무가 되기를 부처님께 백일 기도를 100번을 드려도 꽃다지가 소나무는 죽어도 안 돼요. 부처님이 그런 백일 기도를 못 들어줘요. 그게 꽃다지가 소나무 되기를 원하면서 소나무 되지 못하는 인생을 한탄하면서 나는 고작 이거밖에 아닌 놈이야 이러는 거 하고 우리가 나는 왜돈 이거밖에 없을까? 나는 외모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좀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할까? 더 좋은 집에 살길 원해요. 뭐가 달라요? 비교하고 분별을 해서 그 생각을 믿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없죠. 전 세계 최고 가는 부자는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못하죠. 다른 무언가를 또 추구하고 갈구하죠. 항상 마음은 두려워요. 궁핍하고. 이게 진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않으면 돼요.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저렇게 돼야 돼. 좀더 나아져야 돼 하는 그 생각.